오늘 김밥은 특별한 김밥이에요. 닭가슴살, 불고기 김밥하고 또 오징어 제육 볶음 김밥이에요.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, 이것은 이 닭가슴살을 불고기 양념을 해가지고 익힌 다음에 이게 넣어서 김밥을 말은 거고, 이쪽 절반은 제육볶음하고 오징어, 오징어 제육볶음을 빨갛게 양념한 것을 가운데 넣어서 자색 고구마랑 또 범동 넣고 당근하고 이렇게 해서 김밥을 말았어요. 아주 담백하고 맛있네요. 그리고 김밥에가 좀 부족할 수 있는 단백질을 오징어라든지 닭가슴살이나 제육 돼지고기에서 그것을 양념해서 넣어서 특별한 김밥이 업그레이드된 김밥을 지금 차렸어요. 그래서 여기다가 닭죽하고 같이 곁들여서 이걸 먹을 거예요. 오늘 점심 식사는 닭죽하고 오징어 제육김밥에 또 닭가슴살 불고기 김밥에 두 가지 김밥하고 또이 닭죽을 같이 곁들여서 먹을 거예요. 아, 맛있겠죠. 정말 맛있어요. 좀그 이게 일부러 이제 닭가슴살을 일부러 불고기 양념을 좀 강하게 세게 해서 속에다 넣어서 간을 맞췄는데, 왜 불고기 오징어 불고 저 제육볶음은 어제 먹고 남은 것을 김밥에다 데펴서 넣어서 특별한 맛을 더했습니다. 그래서 두 가지 닭가슴살 불고기 김밥과 오징어 제육 김밥을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. 아주 맛 좋고 고급스러운 맛이 나네요.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오늘 닭죽을 썼어요. 닭죽 한 접시에 이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려고 그래요.